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문화 심리 사회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,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입니다. 어제 그제는요, 우리 제 사랑하는 후배이자 저도 팬이에요. 우리 영탁 씨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. 오늘은 우리 미스터트롯의 1등, 넘버원, 임영웅 씨에 대한 좀 한번 제가 서치를 해봤습니다. 그냥 상담 심리학 박사로서, 팬으로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. 근데 임영웅 씨는 뭐 고생도 많이 했지만서도 그래도 비교적 빨리 떴어요. 보통 여러분들 트로트 가수분들은요, 뭐 운이 나쁘면은 한 20년도 무명으로 있는 분도 많고, 30년 무명인 분, 우리 베이로 선배님. 사실은 베이로 선배님은 뭐 가수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서도 뭐 노래도 없었고, 그리고 뭐 이런 거죠. 개그맨들 MBC에서 뭐 KBS에서 청백전 할 때, 그때 게임 보조도 하고 그랬었어요. 근데 IMF 때그 작곡가분으로부터 신토불이 부른 게 떠갖고 이제 지금까지 막 아주 막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됐거든요. 그리고 강진 선배님도 사실은 제가 선배긴 선배예요, 연차로 보면은. 근데 우리 강진 선배도 뭐 예를 들어서 땡벌이 뜨기 전까지는 뭐 조용했어요. 그리고 제가 MC를 보고, 선배님, 안녕하십니까? 했는데,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인 것 같더라고요, 나이가. 한번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데, 그래서 제가, 아유, 뭐, 말씀 편하게 했는데, 했더니 나중에 이제 땡벌이 뜬 다음에, 영찬 씨 반가워요. 이제 이게 이런 거죠. 근데, 야, 난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씨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. 왜냐면은, 정말 노래를 부르는 음유신이라고 할까요? 잔잔하게 곱씹으면서요, 막 시일듯이. 근데 여기 참 구도가 재밌는 게요, 이 결론적으로 미스터트롯 이 7인 안에 든 사람들 보면요, 이 구도가 잘돼 있어요. 일단은 그 국민 손자 정동원이, 뭐 그러니까 실력도 대단하지만서 이 캐릭터가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. 탁 해갖고 국민 손자로, 어르신들의 사랑, 손주, 그리고 뭐 김호중,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찬원, 그리고 뭐 장민호 씨, 뭐 제가 한 분씩 들어갑니다. 근데 딱 보면은 딱 영탁과 누구예요? 임영웅. 또 임영웅과 영탁. 뭐냐? 둘이 똑같은 트로트지만서도 우리 임영웅 씨는 잔잔하게 곱씹으면서 싹 감정선을 넘어들어요. 그리고 영탁은 뛰어난 무대 매너와 함께, 제가 얘기했잖아요, 사실은 만약에 인지도만 있었으면 우리 영탁 씨도 사실은 심사위원석에 있어도 될 정도예요. 뭐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거기에 관한 공부도 하고 자작곡이 많으니까. 그런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좀첫 번째 앨범은 미워요 소나기, 2016년 8월 8일이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91년생이니까 딱 만으로 치면은 28, 우리나라로 치면 29, 29. 네, 그런 셈이죠. 근데 참난 보면서 아침마당, 사실은 제가 아침마당에도 종종 나갔었거든요, 목요일에. 그리고 예전에는 또 아침마당 패널로도 있었고, 그래서 뭐 KBS 1TV 무엇이든 해도 출연하고 있어요, 지금. 예, 그 엄마들 되게 많이 봅니다. 시청률 한 6에서 7%, 드라마 시청률 나와요. 그거 전에 딱 아침마당이 나오거든요. 근데 아침마당 그 토요일 때, 야, 아침마당에서 5승을 한 사람이 거의 손에 꼽는 거거든요. 그때부터 난 봤어요. 사실은 그때는 가수인 줄 몰랐어. 예. 뭐 얘기는 했지만서도 워낙 방송이나 행사장에서 못 봤으니까요. 그리고 미스터 트롯 하면서 보니까 행사장에서 고생 많이 했더만, 뭐 저기 해수욕장 같은 데서 이렇게 스피커 놓고 노래, 가수들 그런 거 많이 합니다. 그리고 개그맨인 저도 심지어는 예전에 뭐 재석이도 얘기했지만서도 정육점 오픈 행사 가고 마이크 잡고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오늘은 저쪽은 소고기 한우 A2 플러스 등급, 그리고 돼지고기에서 나중에 행사비도 받긴 받았는데 이 돼지고기 소고기를 싸줘요. 그뭐 아무튼 뭐 가수든 연예인든 즐겁게 하는 거죠. 근데 야, 임영웅 씨 그때 5승하면서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했어. 그래서 아침마당에서 저뭐 한번 되겠다 나중에, 응? 라고 했는데,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워낙 사실은 트로트 층이 워낙 두터워요. 뭐
태진아, 송대관 선배부터 시작해갖고 뭐 현철 선배 쭉 해갖고 이게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어요. 그나마 이제 장윤정 씨, 박현빈 씨, 그리고 미스트롯으로 이제 송간 씨가 뜬 거죠. 대신 젊은 세력들이 한번 이게 전통 가요 트로트라는 게 한번 인기를 잡잖아요. 꾸준히 갑니다. 한 곡만 떠들여도 한 2년 전국 딱 돌잖아요. 그러면 차가 바뀌어요. 차가 바뀌어. 네. 강진 씨 같은 경우는 그랜저에서 갑자기 탁 차가 그때 에쿠스였나 뭘로 바꿨어. 네. 한 곡이 뜨면은 이게 전국에 지금 뭐 코로나19로 행사가 다 지금 죽었어요. 하지만서도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. 뭐 고추 아가씨 뽑는 행사, 배추 아가씨, 또 제 아내가 했던 영광 굴비 아가씨, 뭐 다양하고 뭐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근데 이 아침마당에서 노래를 다 불렀는데, 이야, 그때부터 저 친구 뭐 하나 하겠다라고 했는데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후속은 없었습니다. 그거를 미스트롯에서 딱 받은 거예요. 근데 나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, 아버님이 5살 때 돌아가셨잖아요.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보통 이제 요즘 혼자서 제가 한부모 가족 운영위원이거든요. 그러면은 혼자 아이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미용실 계속 꾸준히 하면서 아이를 키운 거죠.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여의고 정말 잘 살아온 사람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담 심리학처럼 뭐라면 애어른이 된다고 해요. 29살의 청춘이에요. 뭐 29살이면 청춘이죠. 뭐 가장 뭐 혈기왕성할 때. 근데 차분해요.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딱 듣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. 모든 노래가 다 그래요. 그리고 약간 무표정한 듯 하면서도 그 감정 제어선이 대단해요.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저도 이제 큰형이 성형외과 원장으로 권영대 원장이라고 유명해요. 그러다 보니까 성형에 대해서 또 방송, 의학방송 MC를 좀 한 15년 이상 봤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저도 이 오른쪽 허벅지에 그 상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. 그때 의원에 가서 꼬매서 한 요 정도 찢어졌는데 스물 몇 방울 꼬매야 될 거를 한 다섯 방울 꼬매다 보니까 상처가 커요. 근데 사실은 임영웅 씨도 그때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성형외과 가서 꼬매 촘촘히 수술하면 근육이 다치지 않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비가 된 거죠. 여기 근육들이 같이 이렇게 된 걸 굳어버린 거예요. 근데 저는 또 그게 임영웅 씨의 정말 멋진 훈장 같은 캐릭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그 트로트 안에 있는 가사에 사랑, 애증, 희망, 좌절, 실패, 꿈 그런 게 다 이 흉터 하나로 모든 걸 마감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겁니다. 근데 우리 임영웅 팬들도 영탁 씨 좋아해야 돼요. 영탁 씨도 임영웅 팬들 좋아해야 되고 또 이찬원 씨도 마찬가지. 왜냐? 이 트라이앵글처럼 비슷하지만 다 달라. 캐릭터들이. 그러다 보니까 영탁 씨가 있기 때문에 임영웅이 뜬 거고 또 임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이찬원이 뜬 거고 이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날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대학생이다 보니까 좀 막 등푸른 생선이 막 파닥파닥 하는 것 같고요. 임영웅 씨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애어른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. 굉장히 감정을 한 60대 어르신, 70대 어르신보다도 더 하지 않나라.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봤을 때 짠한 거죠. 그리고 딱 노래 봤을 때 아, 저 친구 뭔가 좀 한이 있구나.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를 보고 싶지만서도 또 혼자 키우는 어머니 그걸 보니까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. 이 임영웅이라는 아이는.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온 게 아닌가.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음유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영탁 노래를 들었을 때요 시원시원했어요. 막걸리 한잔 들을 때 정말 막걸리 먹고 싶었어요. 그리고 임영웅 노래를 들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많이 울었어요. 아,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울컥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이런 감정선이 되게 풍부하거든요. 센서티브하거든요. 그런데 무슨 얘기냐. 잘 커져서 너무 감사해요.
정말 또 다른 길도 있을 텐데. 그래서 임영웅 화이팅입니다. 영탁 화이팅입니다. 이찬원 화이팅입니다. 자,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제가 한번 골라서 뭐 누구를 할지, 이찬원으로 할지 아니면 정동원으로 할지, 또 정동원 생각하면 또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.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트로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, 미스터 트롯의 우리 7인방 그리고 그 이하의 입상 안에 안 드는 우리 7인방 14인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